자, 그래서 재우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이어서 회사 성취도 확인 지난 시간에 아주 잘했고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 누구를 누구의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는 알맞은 형태. 내가, 나를, 나의가 각각 영어로도 다르죠? 그렇죠? 누가, 그가 하고, 누구를, 그를 하고, 그의. 그는, 그를, 그의가 각각 다르게 생겼죠? 그녀가, 그녀를, 그녀의 다르게 생겼죠? 우리는, 우리를, 우리의, 다르게 생겼죠. 그들은, 그들을, 그들의, 다르게 생겼습니다. 거기에 대한 얘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하다시를 기준으로 해서, 하다시 앞에 와서, 무슨 뜻, 누가다를 만드는 표현을 할 때, 선생님 맨날 땅콩처럼 그리는 네. 부분이죠. 할 때, 누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누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문장의 주인장, 문장의 주인, 하다시의 주인, 뭐라고 한다? 주격, 주어, 주어라고 한다 했어. 문장의 주인이 되는 어자는 말 어자입니다. 주인이 되는 말이다. 하다시를, 예를 들어서 간다라는 말 앞에 they가 있으면 그들이 간다가 되는 거고, he가 있으면 he goes로 형태도 바뀌고, 그가 간다. James가 있으면 James goes 이렇게 되면서 James가 간다. James, he, I 이런 걸 보고 주어라고 한다고요. 오케이. 그래서 주어 자리에는 그 격에 맞는, 클래스에 맞는 형태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내가 바로 이 문장의 뭐다? 주인장이다라고 팍팍 티를 내는 형태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히냐, 힘이냐, 히스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녀석이 하는 역할을 바로 생김새만 보도 알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해보겠습니다. 누가 그걸 좋아하니? 응? Who it likes? 오케이. 그렇게 이상하게 표현할 것 같진 Who 않은데, likes it? likes에 누가다를 붙여놔야 되는 거 아닌가? 영어의 기본은 누가다? 그녀가 좋아하니? Who likes? 무엇을 it? Who likes it? 그랬더니 내가 좋아한다. I like it. I like it.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있는 누가가 영어로 who고요. 거기에 대한 대답 I를 보고 이 문장에 뭐라고 한다? I like it. 해서 I를 보고 이 문장에 뭐라고 한다? 주어라고 한다. 됐습니까? 그것을 좋아하는 걸 누가 좋아한다고 얘기하고 있어. 내가, 그래서 얘를 보고 주어의 형태 주격이라고 합니다. I는 I 이외에 me도 있고 my도 있죠. 이 자리에 me like it 돼요? my like it 돼요? 왜안 되냐? me하고 my는 누가다를 만들 수 있는 형태가 아니고 주어에 어울리는 격 클래스를 갖고 있지 않단 말입니다. 관상이라는 영화를 혹시 봤어요? 안 봤어요? 거기 보면 아주 나쁜 왕이 하나 나오는데, 관상을 잘 보는 사람한테 연산군이라는 왕이 나오는데요. 관상을 잘 보는 사람한테 찾아가고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라고 물어봅니다. 아이가 가서 물어보겠죠. 아이가 관상 보는 사람한테 가고 내가 뭐가 될 상인가? 물어봤더니 당신은 주어가 될 상이군요. 하다시 앞에 가셔야 되겠네요. 이렇게 얘기하겠죠. 됐습니까? 자, 그다음 하다시를 기준으로 하다시 뒤에 오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된다? 누구를 여기에 있네요. 또는 무엇을 여기에 그것을이네. 그것을. 됐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의 되는 부분을 보고 문장의 목표물 목적격. 부선어라고 하고 있죠. 목적어 일단 목적어라고 하고 미가 목적어에 어울리는 목적이라는 자격을 가진 목적격이라고 한단 말이야. 어쨌든 예를 보고 목적어라고 하고
목적어 자리에도 그 격에 맞는 꼬라질 형태가 바뀌어야 되는데 그것을 보고 내가 바로 이 문장의 목적어이다 라고 티를 내는 모습을 갖고 있어야 된다. 오케이. 그래서 그는 누구를 좋아하니? 라고 물어보네 이번에. 후스 후겠지. 후 likes he 오케이. 그는 좋아하니란 말은 그가 좋아한다 라는 말. 그가 좋아한다가 영어 뭐지? She likes.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뭐지? 하다시 터지. 그러면 이거 가지고 묻는 말로 그 이거 내가 필요한 건 그가 좋아하니인데 이건 그가 좋아한다야. 이거 묻는 말로 바꾸는 거 진짜 많이 했는데요. 그래서 뭐? Who does he like? 그렇죠. Who does he like? 라고 묻겠지. 그러니까 그랬더니 아 걔 날 좋아하더라. He likes me. 그렇죠. He likes I가 아니란 말이야. 네. 그러니까 me. 근데 I하고 me는 결국 같은 사람을 가르키는 거지만 얘는 아까 전에 했던 얘는 내가 좋아한다 라는 말을 만들 때 쓰는 거고 여기에는 누가 좋아한다? 그가 좋아한다. I가 아니고 me가 돼야 된다. 그리고 얘는 보자마자 어 너는 하다시 앞에 와서 누가 다 땅콩 만들어야 되겠네. 얘는 보자마자 어우 넌 여기 가면 안 돼. 하다시 뒤로 가야 돼.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세 번째 격입니다.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누구? 이제 I 설명했고 me 설명했으니까 누구 설명할 차례야? My. My의 뜻이 뭐니까? 나. 나의는 그러면 우리말로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인 거야? 누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누구를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아니면 누구의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누구의 책이니? 나의 책이다. 누구의 뭐 누구의 숙제니? 나의 숙제다. 누구의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는 형태를 보고 뭐라고 한다? 소유격이라고 한다. 얘를 보고 소유격이라고 얘기한다. 소유격은 끝에 뭐를 붙이기도 한다? S? 그냥 S입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임스라는 사람이 있다 치자. 그러면 제임스의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제임이가 워싱. 오케이. 이걸 위에 위심표 영어로 apostrophe라고 합니다. 점 찍고 S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끝에 어떤 식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apostrophe S로 점 찍고 S를 붙이기도 한다. 자, 물어봅니다. 저것은 누구의 책이니? 여기 있습니다. Whose book is that? 그렇지. 오, 이거 좀 어려운 잘했어. Whose book is that? 그랬더니 오, that은 안만 길어봤자 it 어디에 있는 느낌의 몇 개니까? 멀리 있는 느낌의 몇 개니까? 한 개예요? 네. 두 개 이상이에요? 한 개? 네, 자신이 없네요. 혹시 이런 거 배운 적 있지 않나요? 네. This의 뜻은? 이것. That의 뜻은? 저것. 공통점은? 가까이 있는. 어우, 둘 다 가까이 있는 거야? 아니. 한 개. 한 개라는 점이죠. 한 사람이나 한 개의 물건이죠. 차이점은 멀리 있는 느낌, 가까이 있는 느낌. 근데 멀리 있는 여러 개는 뭐라고 한다? Does. 그러니까 does의 뜻은 뭐다? 뭘, 저것들.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여러 개는 뭐라고 그러고? These라고 하고. 그렇습니까? 네. 가까이 있는 여러 개다. 그럼 얘들 둘이의 공통점은 안만 길어봤자 it이나 뭐 이거 만약 사람이라면 he나 그러면 she가 된다는 게 공통점. 얘들 둘의 공통점도 있는데요. 얘들 둘의 공통점은 뭐다? 안만 길어봤자 그렇지. 데이가 된다. 그러니까 얘는 지금 책이니까 사람 아니죠. 그러니까 디스를 데스를 안만 길어봤자 했더니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저거 좀 멀리 있는 책 한 권을 쳐다보고 너 누구의 책이야? 그랬더니 내 책이래요.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It is my 뭐라고 book. 물어봤더니 whose book is that? Whose book is that? 했더니 that을 안만 길어봤자 해서 It is my book. It is my book.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에 my를 보고 이 책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밝혀주는 인격이라 한다. 소유격. 소유격 뒤에는 그러면 어떤 것이 와야 되겠네. 무슨 시가 와야 된다. 소유격 뒤에는 무슨 시가 따라다닌다. 이름씨. 그렇죠. 어떤 것을 이름씨라고 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다음 여기까지가 격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거는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만 설명했어. 근데 he도 있고 뭐도 있고 him도 있고 his도 있는 거죠. 이게 I 같은 녀석이고 이게 me 같은 녀석이고 이게 my 같은 녀석이니까 얘는 무슨 뜻이고 그는 또는 그가 라는 뜻이고 누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무슨 격이다? she, she, 둘 다 주격이죠. 얘의 뜻은 그를 him, 그를 이니까 me 하고 him은 둘 다 무슨 격이다? 목적격이다. 그리고 his의 뜻은 뭐니까? 그의.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는 뭐라는 갑자기 잠깐만요. 소유격. 그렇죠. 뭐라고 한다? 소유격이라고 한다. 너는 갑자기 왜 나타나니? 부르다. 네. 얘를 보고는 소유격이라고 한다.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표처럼 만들어 볼까? 그럼 여기다 she를 썼어. 그렇죠? 그럼 여기다 무엇을? 여기에 무슨 뜻을 가진 말을 그러면 여기에 무슨 뜻을 가진 말을 써야 되는지부터 말해보세요. Welcome to America. 얘가 얘 무슨 뜻이야? 나의. 아 나의야? 미국이야 그러면? 아 나를. 얘는. 그를. 그럼 여기에 우리말 뜻은 뭐고? 이게 뭔데? 쉬. 우리말 무슨 뜻이야? 그니? 이게 나는 내가 이건 그는 그가 아니까 얘 뜻은 그녀 나는 내가 그는 그가 그럼 얘 뜻은 그녀는 그녀가 라는 뜻이고 그럼 여기 무슨 뜻을 가진 말이야? 우리말로 무슨 뜻을 가진 말이야? 얘가 나야 나를이야 그럼 얘는 아 그녀를 어 그를이면 여기는 우리말로 무슨 뜻을 가진 말이야? 그녀를 그녀를이 뭔데? 나는 그녀를 좋아해요. I like her. 그래 her. 그다음 여기는 무슨 뜻을 가진 말을 쓸 차례야 이제? 그녀의 그녀의가 뭐든가? 그녀의 책, book. 그녀의 집, house. 그녀의 책, 그의 책, his book. 나의 책, my book. my book. 그녀의 책, her book. 예, 이거 우리 똑같이 생겼으니까. 구분해야 되는데 근데 얘는 구분하기 쉬운데 Is this your first time? 이거 볼까요? I like her. 이거 무슨 뜻일까? 나는 그녀를 좋아한다. 이거는 I like her dog. 나는 그녀의 개를 좋아한다. 오케이, 그럼 얘는 무슨 어야? 그녀를 뜻은 그녀를이니까 무슨 어라고 배웠어? 목적어 얘는 무슨 격이야? 소유격 소유격 뒤에 뭐가 온다 했어? 이랑 시
온다고 했죠. 네. 소유되어 있는 어떤 것이나 사람이 온다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여기다가 이번에는 얘를 한번 적어볼까? 데이를 썼어. 네. 여기는 뭐 쓸래? Welcome to America. 그들의. 그들의야? 그들을. 그들을. 그렇지. 그들을. 그것들을 이란 뜻을 가진 말을 써야 되겠지? 그게 영어로 뭐였더라? 나는 그들을 좋아해요. I like 똑같이 TH 들어가는 거. Okay. I like them. Them. 여기 M 들어있네? 여기도 M 들어있네? 그를이 뭐였어? 그를 M 들어가네? 그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무슨, 일단 우리말로 무슨 뜻이 들어갈 차례야? 그들의 가 뭐였더라? 네. 그렇죠. 제발 얘하고 얘하고 발음이 똑같다고 헷갈리지 말라 그랬어. 얘는 거기에 또는 아무 뜻 없이 비동사의 뜻이 있다라는 뜻이 만들어진 거고요. 얘는 그들의라는 뜻이었습니다. 어? 이런 거 한 거예요 여기서. 됐습니까? 네. 여기에 we, us, our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your 이게 무슨 뜻이지? 우리. 우리로 끝내면 안 되지. 우리. 아 그래? 그럼 we book이야. 우리의 책이네. 이거 I 같은 애 아니야 이거? 그럼 얘 무슨 뜻일까? 이게 무슨 뜻이야? 나의. 나 뭐? 나의. 나의야? 그럼 아이북이야? 나의 책이면? 아이북입니까? 나의 책이면 아이북입니까? 여기 보이는데? I like가 무슨 뜻이야? 나는 좋아하는. 그럼 얘가 무슨 뜻이야? 나는 내가라니까. 아직 구분을 못하고 있어. 주격이라고 주어라고. 어, 위는 무슨 뜻이겠니? 아이고야. 이렇게 해볼까? 위 like가 무슨 뜻인데? 우리는 좋아한다. 그래, 그럼 위의 뜻은 뭐야? 우리. 우리? 그럼 얘는 나? 야? 우리는. 우리는 우리가라고요. 어? 는이나 가가 붙어야지. 우리가 뭐뭐 한다. 우리는 뭐뭐 한다. 이걸 만들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us의 뜻은 뭐지? 어스는 누구랑 같은 거야? 어스랑 아이가 만나면 여기 뭐 쓰면 돼요? 그럼 어스는 무슨 뜻일까? 위가 무슨 뜻인데? 나를. 그럼 얘는? 너를. 에? 너를이야? 응. 얘는 그럼 뭐해? 얘가 위는 우리는 우리가였어. 어 근데 위의 형태가 상황에 따라서 us로 바뀔 때도 있대. us는 me하고 비슷한 역할을 하는데 me의 뜻이 뭐니까? 나를. 그럼 뭐 us의 뜻은? 우리를. 그래. 이거 보세요. They like us. 무슨 뜻이에요? 그들은 좋아한다. 우리를. 우리를이라고요. 그래서 목적어라고 한다고요. 좋아하는데 그 좋아하는 목표물이 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우리라고요. 그래서 목적어라 하고 예를 보고는 누가 다 만들었으니까 주어라고 한다고요. 그럼 our의 뜻은?
자, 그러면 our 하고 I가 만나면 여기다가 뭘 쓰면 될까? my my를 쓰면 되겠지. 그럼 our의 뜻은 뭐겠어? 그래. 무슨 격이야, 이건? 소유 우리들의 책. our book Our book, 그녀의 책. she book Her book, a her book 그의 책. his book His book, 나를. me 그를. him 그다음에 그녀를. Her, her 그들을. they 그래? 그들은 인줄 알았는데, 대인. 주어하는 줄 알았는데. 그들, 나를이 미면, 얘하고 얘를, 얘가 얘랑 얘 만났어. 그럼 얘 모습이 변해야 되는데, 뭐로 바뀔까? 그래요? 난 them인 줄 알았는데. there는 얘 만났을 때일 걸, 아마. them의 뜻은, 그것들 그것까지만 하면 안 된다니까. 그것들 뭐 그것들 은이야 그것들 의야 그것들 을이야. 그것들 그래서 얘를 보고 목적어라고 한다고요. 예, 그럼 유의 뜻은 너를 위랑 아 같은 역할하는 건데요. 아이가 무슨 뜻이야? 아, 그럼 아이북이야? 그럼 아이가 나는이고 위는 그러면 유는 너는 그래 너는 네가 너는 행복하다 너는 거기에 간다 네가 거기에 간다 그러면 유의 뜻은 뭐라고요? 너는 그래 너를 I like you 너를 좋아한다고요 유어의 뜻은 마이가 무슨 뜻이야, 마이가? 나의 아워는? 우리의 그러면 유어는? 너의 아, 이거 하는데 생각보다 많이 걸렸어. 이번에 좀 빡세게 해야 되겠어. 한번더 와야 되겠네요. 누구를 어떤 상태로 만든다는 거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수고했어요.